우린 어디 좀 갈 수 있다고요. 대신 PD 형이 시끄럽게 해서 고기만 쫓지 않는다면 말이죠. 뭔 말이에요 그게? 아, 저 지금 한참 지금 막 몰입하고 있는. 하, 이 낭만이 없어요 이 PD 형은.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게요? 어?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예, 아라뱃길입니다. 자, 김포, 서울, 서해를 잇는 그 요충지. 자, 이곳 아라뱃길에서 말이죠. 제7회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수상 이런 축제들은 말이죠.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느껴줘야지, 즐겨줘야지 그 즐거운 배가 되는 법이라고요. 자, 이제 어쨌든 아라마린 페스티벌 그 축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제 배를 주시죠. 제 배 어디 있습니까? 배가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예? 배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겨봤는데, 좀 많이 당겨봤는데 불 좀 덜어. 불 좀 덜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수상 해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수상 행사와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들이 가득한 축제입니다. 이 혹시 축제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축제 못 오신 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도 수상 레저 체험을 하고는 있지만 예. 저희가 평상시에도 해양 레저 프로그램이 해양 레저 체험 교실이 평상시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 여기 와서도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저희 시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을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인터넷을 예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들으셨죠? 진짜 올 여름 또 얼마나 덥다고 지금 벌써부터 막 예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김포 한강 마리나에서 다 오셔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2023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파이팅! 물고기환, 포세이돈, 경인지역의 바다표범, 경인지역의 물개, 예, 접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난도로 따지면 이제 초급이죠. 영 씨. 네. 왜 서서 안 타요? 네? 왜 서서 안 타? 아, 그게 아니고 아, 아까 내려오다가 살짝 그 무릎을 조금 다쳤어요. 못 본 것 같은데 그 계단 내려올 때 살짝 다쳐가지고 지금 그거 아닐 수 있는 벌써 지금 여기 멍 들었다고 지금 멍 들었다고 여기 네, 지금 멍 들었어 여기 지금 멍 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안 타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내가 일어서 줄게. 그림 그 원해요? 어씨 어씨 웃어? 아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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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별거 아니네. 네. 뭐 좋아야지. 아 원래 이렇게 물살의 흐름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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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가자! 이현 씨한테 맞는 거 하나 준비해놨어. 어떤 거요? 일단 올라가시죠. 일단 올라가자고요? 네. 제 수준에 맞는 거면은 뭐 에?
스쿠버 다이빙 요 정도 돼야 되는데. 뭡니까? 제 수준에 맞는 게. 뭐 요트 준비했어요, 요트? 요거요. 이거? 아하, 나 진짜. 아, 이거예요? 어디, 다 있는 사람이 어디 타야 돼요? 그럼 형이 뒤 타요. 아하, 나 진짜 이 양반이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오, 아, 이거 존나 안전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안녕! 어, 잘 타십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막 사진 찍어주고 계시던데. 아, 저기 같이 왔어요. 아이고, 아내분이세요? 네. 아이고, 좋다. 어디서 오셨어요? 용인에서 왔어요. 용인에서?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요트 타려고 왔다가 네. 이게 보여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와보니까 일상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어떻게 됩니까? 싹 풀리는 거 같아요. 싹 풀립니까? 네. 소리 질러! 후! 고맙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MVP 무서워서 바꾸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촬영을 위해서 이게 지금 루프가 있으니까. 지금 기분은 판타스틱합니까? 그럼요. 오케이. 최고, 아니, 최고. 아빠랑 와보니까 어때요? 할머니랑 어? 누나랑 또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아이고. 좋다. 아라메리 페스티벌! 후! 소리 질러! 아라마린 페스티벌 지금 돌아보시면서 뭐가 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일단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체험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음악이 흘러내리는 분위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라마린 페스티벌 자, 한쪽에 말이죠. 이런 체험 부스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거든. 뭘까요? 가봅시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야. 실천할 수 있게끔 네, 같이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쓰레기도 좀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손에 사실 뭐 비닐장갑 끼고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일회용품 없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아이들도 이렇게 손 감각도 더 좋은 것 같고. 나 무슨 저기 행사 관계자인 줄 알았어. 어떻게 딱 이 취지에 맞는 이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재밌지? 네. 자, 2023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아, 물놀이도 제대로 즐겼고 우리 또 체험 부스도 또 즐기고 왔잖아요. 어, 이제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방금도 보셨지만 이번 이 축제가 이 물과 환경, 환경과 물 그러니까 동시에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푸드코트마저도 친환경적으로다가 보세요. 이 용기가 다회용기래요. 다회용기. 아,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먹으면 저 뒤쪽에 보이는 저기 반납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 어때요? 삼촌 요트 타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만족해요? 네. 소리 질러! 와악! 와! 야, 근데 진짜 이런 요트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또 가족들이랑 지금 처음 타보는 거고. 와. 어때요? 이 한강을 딱 이렇게 가로지른다. 좀 춥긴 한데. 네. 이제 뭔가 멍 때리기 좋네요. 멍 때리기? 아, 벌써 그 멍 때릴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멍을 때리게 돼요. 그치. 자, 이 시원한 김포 아라뱃길을 따라서 펼쳐진 제7회 2023 아라마린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다고요? 예, 저도요. 아,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 물과 환경을 테마로 한 축제답게 이 재미와 더불어서 의미까지 있었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무엇보다도 이 아라뱃길의 시원한 경관, 아름다운 경관,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눈, 마음속에 많이 저장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가올 여름 정말 엄청 무덥다는데 이 시원한 아라뱃길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또 내년에 더욱더 발전할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 축제잖아!